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밤 늦게 편집을 마치고 자려고 제 방 침대 저쪽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벌이 두 마리가 들어왔나 봐요. 제가 새로 이사를 했죠. 이사한 집 근처에 벌집이 있나 봐요. 벌두 마리가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곤충이나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는데요. 막 어떻게 해서 벌한 마리는 잡았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잡지 못해서 쏘이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양양이랑 비계랑 이불을 들고 엄마 방에 갔어요. 그때가 새벽 2시 40분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근데 엄마 방은 제 방보다 거의 두 배는 넓어요. 넓은 곳에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막 선풍기 돌아가는 윙 소리랑 밖에 창밖에 들리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되게 무서웠는데요. 아무튼 자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왜 눈을 감으면 우리가 소리에 더 예민해지잖아요. 눈을 감으니까 막 이것저것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방 밖에서 막 슉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발자국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타닥타닥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그 소리에 집중을 해봤는데 이건 아무리 들어도 발자국 소리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신별 언니가 정말 친한데 그때 신별 언니가 깨 있었어요. 별 언니한테 바로 저희 집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고 언니 자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내가 무슨 일 났다고 말하면 바로 신고해줘 라고 말했어요. 별 언니도 엄청 걱정했고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볼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진짜 혹시라도 도둑이거나 나쁜 사람이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 기분 탓일 거야. 기분 탓에 들리는 소리일 거야. 아니야, 이건 진짜 도둑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다시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무슨 소리가 확실한 거예요. 옆에 누워있던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니까 엄마가 바람 소리일 거래요. 얼른 자래요. 늦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요? 아니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스르륵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가서 문에 귀를 살짝 댔는데요. 문에 귀를 대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막 타닥타닥타닥 발자국 소리랑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막 이러면서 엄마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하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일단 안방 불을 켰어요. 그리고 신별 언니랑 카톡 중이라 했잖아요. 신고해줘 언니 이거를 복사를 해놨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도둑이랑 눈 마주치면 바로 그 카톡 전송해야지 하고 복사를 해놨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제 동생 방에도 벌이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화장실 불도 켜고 방문을 열고 벌을 쫓아내려고 막 책으로 샥샥샥 하고 막 벌이 쏠까봐 하면서 타다다닥 타닥 하면서 피하고 있던 거예요. 엄마랑 저랑 동시에 빵 터져가지고 아 뭐야 동생이었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바로 신별 언니한테 카톡으로 언니 도둑이 아니라 내 동생이었어. 동생 방에 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였어 했는데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근데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마한테 엄마 내 말 맞지? 내가 발자국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 막 그러고 다시 벌을 잘 잡은 다음에 동생은 자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왔는데 제 방으로 와서 느낀 점이 진짜 나쁜 사람보다 벌레가 훨씬 낫다. 제 방에 방충망이 조금 뚫렸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제 방 전등에 막 벌레가 모여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나 도둑보다 벌레가 백배 천만배 낫다 하면서 벌레까지 포용하면서 자기로 결심을 하고 잘 잤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서우면서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